육군 3사 부국통제장 김용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오늘은 제 얼굴 보던도 이 PPT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 합의서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무효입니다. 우리 두국 동지에는 군사 합의서가 서해 닐 무력화 등 국방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지적해서 지난 10월 10일 날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10월 24일 답변사에서 일상적인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한 문 정권은 10월 23일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60조에 위반한 사실입니다. 자, 문정권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형법상 국통에 속하는 여적죄를 포함한 외환죄로 물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범죄 사실로 형법 104조에 의하면은 외환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조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법 핵인가 적용됩니다. 여적죄가 성립되려면은 적과 모의 또한 합제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항적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항적이라 하는데 항적이라 하면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한미동맹의 군인을 자처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음 장. 첫째, 여적제 첫째, 헌법 제4조 자유민주통일의 원칙을 이반하고 북한의 우지 우리 민족끼리 자유통일 정책에 동의함에 따라 여적죄를 범하였다. 둘째, 헌법 제66조 2항 국토보전의 의무와 헌법 69조 국가보위 의무를 위반하여 뒤를 포기하고 3배 수준의 넓은 해역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여적죄를 범하였다. 다음. 셋째, 유엔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북괴와 모의하여 북을 대변하는 행위로서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여적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은 비고발인의 이정 행위로서 다음 장. 서해 평화 수용 내 군사 훈련이 정지됨에 따라 백령도에 위치한 자주포가 무용지물이 되어 형법 제96조를 위반하였고 덕적도 일대 북어선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영동 고속도로 축선과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한 적의 위협이 증가되었으며 군사 분계선의 근접 정찰병의 제한으로 적의 활동을 사전에 탐지할 수 없게 되었다. GP 철수와 대전차 장애물 제거로 적의 남침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반 이적죄를 위반하고 있다. 다음. 결혼
위에 적시한 외환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도 임기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고발 일동은 피고발인 문재인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에 적시한 외환의 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구하는 바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공동 고발인에 참여함으로 즉 국민의 저항권을 발휘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을 선언한다. 2018년 10월 27일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국 경제회장님과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